낮에는 제가 카페에 최근에 올렸던 글을 읽어드렸어요. 아라한과 보살 풀어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텅빈 열반에 안주하면 현상계를 부정하는 아라한이 될 뿐이며, 육바라밀의 진리에 안주할 때 현상계 경영하는 진리의 화신인 보살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텅빈 열반에 안주하지 말고 육바라밀의 진리에 안주하자. 이게 이제 간단한 얘기 같지만 좀 복잡해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의 근원에 우리가 이제 참나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 닦는 분들은 이걸 참나라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죠. 힌두교 아트만이 아니냐 하고 이제 못 받아들이시는데 닦아 보시면 같아요. 그래서 이 에고의 세계. 제가 이제 카르마 여기다 써놓죠. 카르마의 세계. 그래서 이 에고는 카르마의 세계니까 사실은 어떤 어려운 용어로 하면 여기는 무의법의 세계예요. 무의. 여기는 카르마라는 건 이미 행위가 있다는 거죠. 유의. 예. 행위가 있다는 거는 이제 행위에 관련된 법칙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상대방도 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져요.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도 있는 거고, 저 사람도 내가 있으니까 존재하고, 또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존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죠. 우주 전체가 관계 속에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공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구성해주면서 전체가 한 덩어리로 엮여서 유의의 카르마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보면 여기 이제 생각, 감정, 오감. 생각이나 감정, 오감 빼고 있나요? 그 요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 인과를 만들어 가는데, 이 현상계가 이게 무상,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의 특징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건 참으로 무상한 거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내 것도 아니죠. 무아란 내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영원한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푸는데 원래 처음 부처님이 무아상경에서 무아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안 쓰고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써요. 네 것이 아니. 생각, 감정, 오감 하나도 너 뜻대로 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다 연결돼 있죠. 무상. 내 뜻대로 안 돼요. 흘러가 버려요. 고, 그래서 괴로워요. 무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 버리니까. 내 뜻대로 경영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각자의 자신의 법칙대로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리고 떠나자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버리자. 그래서 텅빈 열반에 안주하는 거를 가장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참나를 얻었다 하더라도 현상계를 부정하고 그냥 참나에만 안주하면 아라한 수준의 깨달음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소승성자. 현상계를 부정하고 참나에 안주하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 해결이 아니죠. 도피죠. 도피로 끝나버려. 근데 그분들은 도피라고 생각 안 해요.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통을 극복했다. 내가 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의 그 현상계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혐오하여 버렸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씁니다. 용어를. 혐오하여 버리면 열반에 도달하리라. 무상고 무아의 현상계를 혐오하여 미워하고 버려야 열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인도 문화가 원래 그래요. 힌두교에서 성자 되시려면요, 현상계를 혐오하셔야 돼요. 현상계가 살만한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 해탈 못합니다. 마하르시 책이나 어딜 보세요. 현상계를 떠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모든 그 해탈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세상을 정말 떠나고 싶다는 거.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열반을 추구하고 열반을 공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대승의 이념을 가지고 입바사나를 닦고 있고 이렇게 섞어 쓰고 계신데 원래 입바사나의 용도는 세상을 떠나게 한이 소승불교에서 닦는 입바사나죠. 대승 입바사나가 아니고 입바사나는 어차피 관이니까 지혜 공부니까 소승의 지혜 공부의 목표는 오로지 현상계를 떠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계에 대한 부정적인 철학을 계속 되새기면서
현상계를 떠난 열반짜리 안주하면 여러분 현상계를 떠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텅빈 참나에만 만족하면 꼭 소승 수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몰라 괜찮아만 잘 닦으셔서 참나 상태에 안주하는 걸 즐기시면 아라한 정도의 소승성자의 깨달음에 흘러버릴 확률이 커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단 힘드시니까 고통, 마음의 괴로움, 번뇌, 요거 하나면 처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나에만 안주하셔도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 될 수는 있어요. 그거를 해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일종의 해결인데, 초기 불교가 제시했던 해법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대승에서는요, 이거를 해결책으로 안본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전 스승한테 뭔가 해탈의 비법을 배웠어도 그건 아닙니다 하고 떠났듯이 석가모니 제자들이 석가모니 얘기를 듣고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고 사실은 만든 게 대승불교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분이 이제 제 강의 추천받고 뭐처럼 한번 딱 틀었는데 이런 거 틀면 바로 끊 이런 마구니도 이런 마구니가 없네 하고 꺼버리시겠죠. 그런 악연도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강의에 친구 데려온다고 큰맘 먹고 데려왔는데, 제가 그때 막 하필 주역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는 날 데려오심, 아이고, 저기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강의는 해야 되고, 아이고, 저 다시 못 보실 것 같은데. 진짜 다시 못 봅니다. 화엄경 중에 제일 어려운 거한 날, 또 이제 친한 친구보다 소개받아서,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신경 쓰여요. 저분은 오늘 마지막일 텐데 내가 오늘 하는 거 하고자 한걸 하면 이제 이분하고는 헤어져야 되는데 하필 왜 인연이 이렇게 됐나 막 이런. 근데 아까도 카페에도 올라왔더만요. 누가 추천해. 처음 딱 들은 게 한국 불교에 대한 아주 막그 신랄한 비판 나오는. 어우, 불교를 이렇게까지 욕하다니, 이제 충격부터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딱 그럴 지금 이건데요. 예. 주변에서 학당 들으라고 막 해서 이제 큰맘 먹고 딱 틀었는데, 이거 탁 나오면, 하필 이제 입바사 하나 닦던 분이 들으면 정말 발끈하실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뭐 무슨 악감정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가 텅빈 참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엄청난 겁니다. 괴롭던 사람한테는 정말 빛을 찾은 거고 탈출구를 찾은 건데 이게 진짜 탈출구냐 하는 거죠. 텅빈 참나에 머물러 계시면 진짜 인생 문제가 풀리느냐. 어떻게 풀리냐면 무상고 무하니까 버려라는 식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풀린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 문제를 푸는 건 이렇게 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올바른 길, 선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채워주려면 열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팔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올바른 길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아라한들은 석가모니 경지가 안 되니까 열반에 안주하고 보통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팔정도를 다 온전히 못 지켜요. 그래서 그건 석가모니나 제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배워요, 애초에. 아라한 불교는 그럽니다. 석가모니 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망발이에요. 우리는 아라한이 될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분들이 써놓은 그 인터넷에 글 보세요. 대한민국 조계종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서로 만나서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감히 한다. 이거 초기 불교에서 뭐지, 용납 못합니다. 성불하세요란 말은 열반에 드세요라고 해야지 성불하세요는 아니에요. 우린 부처가 절대 될수 없어요. 아라한 불교에서는. 아라한만 될수 있어요. 즉, 그 공덕을 다시 쌓을,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쌓을 순 없다고요. 왜냐? 이번 생에 열반에 들면 윤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덕담은 열반에 드세요예요. 그런지 절대 성불하세요는 안 돼. 성불하세요는 앞으로 수억겁을 또 윤회하면서 다시 닦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 불교의 특징은 빨리 열반하세요예요. 빨리 세상 뜨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요게 서로의 최고의 덕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계종이나 이런 데는 성불하세요. 부처 되세요. 부처 돼서 뭐 합니까? 중생 구제해 주세요. 이거는 다 지금 뭔가 초기 불교에서 볼 때는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부처님이 안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아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대승에서는 우리 안에 여섯 개의 종자가 있다고 봅니다. 선의 종자가. 도덕률이에요. 도덕의 기본 원칙들이
양심의 기본 원칙들이 6개가 있는데, 보시, 남하고 나눠라, 남한테 좀 베풀어라, 사랑이죠. 지계, 계율을 좀 지켜라. 계율이라는 건 결국 남한테 패기치지 말아요. 남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다 이런 거잖아요. 남한테 죄 짓지 마라. 자기한테도 죄 짓지 마라. 남한테도 죄 짓지 말고 자기한테도 피해 주지 마라. 그래서 이 계율들은 대부분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 계율을 꼭 지켜라. 인욕을 아무거나 참지 마시고, 학교에서 계속 삥 뜯기는데 오늘 또 참았다. 인욕 선인이 내가 돼가는 것 같다. 부처님 예전에 전생에 인욕 선인일 때가 있었어요. 인욕을 너무 잘해서. 살 달라면 살 주고. 이게 좀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달라고 계속 주면 상대방 범죄자 만들고 나는 계속 피해자 되는데, 이게 둘다 망치는 길이지 어떻게 보살도예요? 상대방 죄안 짓게 해줘야 보살도죠. 자기도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손해를 보면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고 난 부당한 피해자가 돼요. 사회에서 부당한 피해자, 가해자가 자꾸 나오면 그 사회는 썩어가고 있는 사회예요. 왜 그런데 일조를 합니까, 보살이? 죄못 짓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괜히 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해도 진실일 때 모두를 위해서 한 소리 하고, 그게 인욕이에요. 진실을 위해서 참는 게 인욕이에요. 아무거나 참으시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그냥 혼자 정신승리하시고 그러는 게 인욕이 아니라고요. 진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여러분, 전쟁 났어요. 저도 이런 생각 해봐요. 북한산 사니까 제가 이 동네 또 이 동네 장교 출신이라고 부동대장을 맡기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때제 역할이 뭔가요? 예비군 훈련도 저는 별로 참가를 안 해요. 부동대장이 할 일은 좀 달라요. 뭐 하냐니까. 전쟁 나면요, 저 위로 올라가서 총알을 받아와야 된대요. 전쟁이 나면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저 북쪽으로 더 가야 돼요. 총알 받으러 가려면. 총알을 받으러 갈 것인가? 그 길로 내뺄 것인가? 총알 날아다니고 하면 내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내가 총알을 안 받아오면 전쟁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실탄 떨어지면. 그때 인욕이 뭡니까? 모두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겠다. 이럴 때 인욕인 거지. 길 가다가 막그 고딩들한테 맞고, 그 힘이, 요즘은 뭐 맞죠. 맞아도 내가 봐줬다. 뭐 이런 게 인욕입니까? 참았다. 확 내가 어떻게 해버리려다 참았다. 이런 건 정신승리죠. 혼자 참고 계신 거. 화병 생겨요, 다. 근데 인욕은요, 그게 너무 지당해서 거부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때 인욕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욕, 이게 도덕의 제일 법칙들입니다. 여기에 빠진 도덕은 가짜 도덕이에요. 진실에 대한 수용이 없고, 남과 나눔이 없고, 룰을 지키는 게 없고, 이 계율이라는 게 딱딱한 계율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과 나 사이에 넘어지 말아야 할그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넘어버리면 안 돼요. 가족 간에도 함부로 넘으면 안 돼요. 청진.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정,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욕망에 흔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중심 잡고 계셔야 돼요. 지혜. 언제든지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판단해서 자명한 거를 내비게이션처럼 항상 옳은 길을 택하셔야 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죠. 이 6가지 원칙이 진리예요. 이건 동서고금 제가 철학 다 연구해 봤더니 유교와 대승불교가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보시라는 건 유교에서 인이라는 사랑이고, 계율을 지킨다는 거는 정이고요. 인 보세요. 이게 사람 있잖아요. 한문에서 남이에요. 남하고 나를 여기 수학 이퀄의 표시랑 똑같아요. 등호.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남한테 나눠줘야 돼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남도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좀 줘야죠. 그 보시가 결국 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계는 의예요. 나자 착, 위에 양양자는 착할 선자를 상징. 나를 선하게 하는 거예요. 인은 남의 입장을 나처럼 배려하는 거고, 정의는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죄안 짓는 거예요. 남도 죄못 짓게 하고. 그래서 정의. 인욕이라는 건요, 예절이죠. 서로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게 인욕입니다. 수용이고요.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거. 정진은 성실. 인의지신 중에서는 신이죠. 요건 성실로 풀어야 돼요. 그냥 남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거지. 부모가 자녀한테 믿음을 주려면 성실해야죠. 말은 꼭 지키면 그 말만 듣고 자녀가 믿을 때가 와요. 자녀도 똑같아요.
아, 저 공부할 겁니다 하고 항상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말만으로도 믿어요. 근데 공부할게요, 독서실 갈게요 하는데 항상 게임방에서 발격되면 아무도 그 믿음을 안 갖게 되죠. 믿음을 하려면 왜 성실이냐면 말씀원의 이룰성. 말한 거꼭 이루면요, 나중에 말만 갖고도 남이 믿어줘요. 남의 말이라는 소리잖아요. 남의 말을 믿어줘요. 그러니까 신이 이루어져요. 이게 신은 다른 말로 성이에요, 성. 말을 꼭 하더라. 즉, 이니에지를, 양심을 꼭 실천하더라는 거죠. 반드시 실천하더라. 또 하고 또 하더라. 포기하지 않더라. 선정은 유교에서 경이죠. 깨어있어. 지혜는요, 이니에지 중에서 지혜죠. 동대문, 흥인문, 서대문, 돈의문, 남대문, 숭례문, 가운데 보신각, 북쪽의 홍지문, 경은 이 모든 것을 깨어서 하자는 거예요. 선비들이 제일 중시한 이 여섯 가지 덕목과 육바라밀이 그대로 만나요. 이 여섯 가지 수행이 보살이 해야 될 수행이자 군자가 해야 될 수행이에요. 서양철학으로 가면 철인들이 해야 될 수행이에요. 이게 플라톤에도 뭐라고 나오죠? 플라톤에도? 플라톤에서 그 제일 중시하는 네 가지 덕목이 정의, 지혜. 리더들은 지혜롭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용기가 들어가죠, 플라톤에서. 군인들은 용기를 갖고, 리더들은, 철학자들은 지혜롭고, 백성들은 예절, 절제를 알아라. 예절이나 정의죠, 절제를 알아라. 욕망을 단속할 줄 알면, 그게 이제 정의를 이룬다. 그러면 이때는 예절과 정의와 지혜의 용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근데 용기라는 건 결국 성실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힘이에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아는 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게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라는 거는 실천하는 힘. 그래서 이 성실의 덕목과 통해요. 따져보면요. 이 덕목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딱 여섯 개를 얘기 안 하더라도 어느 철학자가 하는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지혜로워라. 깨어있어라. 사랑하라. 예, 정의로워라. 겸손하라. 또 아니면 인내하라. 항상 성실하라. 요런 덕목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서 제가 성경에서 발견된 육바라밀 강의 하나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왜 찾고 다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이 여섯 가지 덕목이 있어서 이것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어내고 요게 균형을 이루면 악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걸 알고 진리에 안주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진리에 안주하면 자유를 얻으리라고 했거든요. 진리에 안주하면이 조건입니다. 모든 도인들은요, 진짜 도인들은 진리에 안주하라고 그랬지, 텅빈 참나에 안주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4대 성인들은 특히나 다 선악 따지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4대 성인한테 바랬던 거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도인들한테 뭘 바랍니까? 어떻게 하면 뿅갈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삼매에 오래 들수 있나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삼매는 여섯 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공부가 잘 되시면 이텅빈이 참나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여섯 개의 진리에 안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라한들은 어떻습니까? 텅빈 열반으로 들어가요. 보살은요, 열반에 들어가지 않아요. 삼매에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적당한 삼매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몰입해서, 선정은 몰입이죠. 몰입해서요, 판단하고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몰입해서 판단해요. 몰입해서 판단하면 자명한 답이 나옵니다. 내면에 슈퍼의식이 작동하니까 내면에서 신바람이 나고 자명한 답이 나와요. 몰입해서 보시해요. 몰입해서 남의 입장을 배려하면요. 그 과정에서 또 신바람이 나요. 이미 깨어있기 때문에 남 입장을 배려할 때도 내면에 슈퍼의식이 신바람이 나요. 지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않는 게 모든 계율의 핵심인데, 남에게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단호하게 그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때도,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바로잡을 때도, 내면에서 신바람이 나요. 몰입해서 하니까. 깨어서 하니까. 깨어서 하니까 인욕. 진실을 받아들일 때도 끙 하고, 뭐 병이 생기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 단호하게 깔끔하게 신바람이 나서 오케이 할수 있게 돼요. 자, 이 모든 행동들을 에고가 억지로 하면 다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에고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깨워서
슈퍼의식 상태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에 안주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슈퍼의식 상태에서 이게 자명한지 따져보고, 슈퍼의식 상태에서 포기하고 싶어도 한번더 해버려요. 오직 할 뿐, 오직 버틸 뿐의 자세로 더 나가요. 그냥 억지로 버티면 병 나는데, 너무 자명해서 버티는 건 병이 안 나요. 힘이 나지, 안에서. 안에서 힘이 나게 하면서 여섯 개의 진리를 계속 응원해 주는 게 보살이고 철학자고 군자지, 텅 빔에 빠져서, 아, 우주가 망해도 난이 기분대로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상태로 자꾸 빠져드시면, 당장에는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게 됩니다. 선정에만 빠져 계십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이런 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초기 불교의 내용들하고 다 이게 충돌이 나요. 그럼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미타불, 관세음, 지장고살 등 초기 불교에 나오지 않은 등장인물들 등장시켜서 도를 얘기해 버립니다. 이분들도 부처다 하면서 얘기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석가모니가 직접 얘기하냐니 자기 얘기랑 다 충돌이 나잖아요. 다른 부처, 다른 보살들을 등장시켜서 얘기해 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석가모니가 직접 등장해서 사실은 그때 그거는 뻥이었다고 해명하는 경전이 나오는 게 법화경.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승경전은 이렇게까지 하는 그게요, 참 구질구질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석가모니의 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이었어요. 그걸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라한과 보살의 구분을 아주 중시하고 여러분한테도 실전 팁입니다. 텅빈 열반짜리, 텅빈 참나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이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에 안주하세요. 늘 지금 이 순간 남의 입장 배려한데 몰입하세요. 계율을 지키는데 몰입하세요. 억지로 지키면 병나니까 몰입해서 하면 할 만해요. 공부도 몰입하면 재미나죠. 그 싫은 공부도 몰입해서 하면 재미나듯이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 자식의 입장, 자녀의 입장을 배려하고 직장 동료 입장을 배려할 때도 몰입해서 하세요. 그거 할 만해요. 하면서 연구가 되고 자꾸 영감이 나고 할 만해져요.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돼요. 하기 싫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몰라. 하고 또 해요. 몰라만 잘 쓰면 뭐든지 몰입할 수 있죠. 제가 요건 책으로 아예 한권 내놨죠. 뭐든지 몰라만 하면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대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을 자꾸 몰라 해버리면서 들어가면요. 오직 할 뿐으로 가면 그게 정진바람일이에요. 힘들다. 이거는 비호감이다. 이건 아니다. 이건 오늘 정말 하기 싫다 하는 그 마음들을요. 몰라. 나는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그리고 오직 할뿐 하고 덤비면요. 정진이 그대로 바라밀이 되고, 바라밀이라는 건 깨어서 해야 바라밀이죠. 몰입해서 해야. 몰입된 정진이 돼요. 정진 바라밀을 몰입으로 설명하면, 몰입된 보시가 되고, 몰입에서 나오는 지게, 몰입에서 나오는 인욕이 돼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흔쾌하게, 통 크게 받아들일 때, 몰입에서 나오는 인욕이지, 억지로 하는, 에고가 계산대에서 하는 거는 아직 약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은데, 좀 뭔가 속에서 좀 찜찜한 게 많아요. 몰입해서 참으면 참을만 해요. 오케이 하고. 몰라. 오직, 뭐죠? 인욕할 뿐한 자세로. 정진을 다 갖다 붙여보세요. 선정으로 오직 몰라. 정진으로 오직 할 뿐. 지혜로 오직 자명할 뿐. 그러니까 자명해서 오직 모를 뿐 하고 보니 그게 너무 자명해서 오직 해야 되면 해버리는 거예요. 보시도 오직 할뿐 하고 해버리고, 지게도 이거 해 말어 하지 말고, 그냥 안할건 빨리 집어쳐버리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할 거는 빨리 해버리고. 인욕도요. 그거 미적거리고 있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될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먼저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내일 받아들일게. 뭐 이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아무리 봐도 내 에고가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화가 나서. 내일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이라도 시간 됐을 때 아무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일 빨리 받아들이세요. 내일도 또 밤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기분이 이제 뭔가 가라앉고 풀릴 때 빨리 받아들여 버리세요. 이게 실전 팁입니다. 화났다. 바로 오늘 안 풀려요. 그럴 땐 기다리세요. 괜히 가서 또욕한번더 하지 마시고 몰라 하면서 기다리시다가 내일쯤 보면은 자신의 감정이 뭔가 좀 풀려요. 아, 자동으로 풀려요. 시간 지나면. 왜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끝없이 로고스가 푸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요. 이런저런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짠한 생각도 나고 막 이러면서 풀려요. 그때쯤에 빨리 사과해버리면 돼요.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버려요. 기다리세요. 서로 안 풀렸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억지로 하다가 더 화가 나요. 좀 몰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에고가 마음이 진정된 것 같을 때 빨리 처리하세요. 진정 다 됐는데 한참 기다려요. 그래도 내가 먼저 하면 좀 체면이 아니다 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정진바람이 쓰는 거예요. 바로바로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 왔을 때 빨리 해치우시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타이밍은 지혜로 판단하고 빨리 움직이는 건 정진으로 하고 그 내용은 보시나 직에 인욕이 있겠죠. 그리고 항상 몰라 하면서 하시고. 자, 이 여섯 가지를 쓰면요. 뭐든지 연금술이에요. 최악의 그 탐진치도 다 보물로 바꿉니다.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데 게임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다. 육바람일에 맞게 하세요. 가족 입장도 배려하면서 게임하는 안에서도 내가 상대방 입장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양심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하세요. 뭐든지 육바람일이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또 이득을 얻게 돼요. 그걸 통해 오히려 세상도 배울 수 있고 몰입력도 기를 수 있고 뇌도 개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 게 없어요. 뭐든지 도라니 모든 일에 도가 있다는 건요. 모든 일에 육바라밀이 도예요. 모든 일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바라밀만 투입되면요. 그 안에서 분명히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보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런 거잘 알아요. 일본 만화 봐보세요. 지하철 무슨 뭐그표 끊어주는 사람이 주인공인 만화 보세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보살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려집니다. 그 안에서 인간 간의 관계를 배우고, 나의 부족했던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느끼고, 다른 사람 단점을 또 덮어주는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거기서 도를 배워요. 환경 미화원이 주인공인 만화도 있어요. 그 청소하는 행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고 돕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요리를 하나 하는데 초밥을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도가 나와요. 일본이 이런 걸 진짜 잘해요. 작은 데서 도 발견하는 건참 잘하는데 국가적인 큰 도는 참못 봐요. 되게 작은 거만. 초밥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완부 이런 건 쌩까죠. 요거는 일본은 되게 미시적인데 강해요. 한국은 거시적인데 강해요. 그 강점을 못 살리고 있어요, 한국. 지금. 조선시대 이후에 100년간 한번 단절됐잖아요, 문화가. 감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조선 선비들은 엄청 거시적인데 강하고, 일본 선비들은 미시적인데 강했는데, 그런데 지금 조선은 뭔가 감을 잃어버렸어요. 일본은 나름 그걸 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나 뭐나 역사를 나름 이겨내 왔고 그러면서 죄를 또 엄청 지었지만 한국은 이제 당하다가 지금 우리 걸 잃어버렸어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합니다.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육바라밀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돌을 서울에다 이미지 박아놓은 나라예요. 얼마든지 큰 돌을 찾았던 나라라고 추구했던 나라예요. 못할 게 없는데 좀 감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 그 다음 생각해 보시고, 이게 아라한들이 열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하나 읽어 드리려고, 상자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부다사라는 고승이 쓰신 겁니다. 불교 시대사에서 나온 건데, 보실래요?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 불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열반은 탐진치가 사라진 거다. 열반의 경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이것은 온갖 종류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초기 불교 분들은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고통의 종식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숲에 들어가서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왜 세상을 경영해요? 아예 경영 안 하겠다고 들어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로지 관심사가 자신의 구원이에요. 자신의 해탈.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은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고통이나 병은 실제로 있지만 평범한 약으로 못 고친다. 번뇌에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번뇌가 종식되어야만 내 욕망이 끊어져야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현대에 열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열반의 상태는 본래 현재적이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단지 아무도 그걸 찾고 있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열반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분 정확히 얘기하지. 열반은 무위법의 세계예요. 만들 수 없는 세계예요. 무의는요,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다 보면 열반을 느낄 수 있을 뿐이지, 열반 자체는 늘 여여 현존하고 늘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카르마의 세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원인적 조건이나 보조적 조건들 인과를 초탈해 있다. 그러나 번뇌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열반 증득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조건을 만들 수는 있다. 즉 증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똑같죠. 자, 그래서 선행이나 이런 열반 증득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그런 모든 수행들은 보조적인 조건일 뿐이다. 열반은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다. 무위법이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수행을 함으로써 열반을 체험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래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소승성자가 하는 얘기예요. 개인의 일상을 통해 열반을 공부하는 건 가능하다. 활활 타고 있는 불이나 뜨거운 것이 식는 것을 볼때 열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열반이라는 게 번뇌가 식는 거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이제 별게 아니고요. 저 보세요. 목욕할 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 지나갈 때,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열반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 열이 내리고 부어오른 종기가 가라앉으며 두통이 가실 때, 일상적 사건에서도 우린 열반의 의미를 끝없이 체험할 수 있다. 우리 욕망이 한 번씩 식을 때마다요, 우린 열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우린 열반의 의미를 깨닫는다. 자,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열반은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욕망이 식을 때마다, 우리는. 탐진치가 사라지는 순간이 열반 아닙니까? 탐진치가 사라질 때, 어떤 욕망이 성취될 때도 사라지고요. 시원한 바람 불때 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열반이다라고 얘기하는 성자는 이제 제가 봐서는 드물더라고요. 다이 열반을요, 엄청 어려운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얻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열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가 모유를 빨아먹는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손에 때려잡히기 전에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방법을 아는 것, 이 모든 본능들이요, 보세요. 이 모든 본능적인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기에 짧은 시간이나마 집착과 번뇌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조금이라도 살라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로 볼땐 열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욕망으로부터 잠시라도 자유롭고 싶어서. 뭘 사고 싶다. 좋은 물건을 봐요. 사고 싶어요. 이 욕망에 지배된 상태가 아주 지옥입니다. 왜 사는 걸까요? 사야 끝나니까요. 사야 이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런 순간이 일어날 적마다 적지만 열반이 온다. 우린 열반을 자꾸, 일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중에도 열반을 자꾸 체험하고 있다. 이거를 찰나적인 열반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 우리가 완전한 열반 혹은 영원한 열반으로 전환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찰나적인 열반도 우리는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제목 자체가 찰나적인 열반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의 제목 자체. 그래서 뭔가 잘 살고 싶어서 욕망을 막 추구하고 있는 것도 이 소승성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이 그저 결핍감을 채우고 싶어서 저런단 말이죠. 그 결핍감을 없애고 싶어서. 근데 부처님은 결핍감을 영원히 막아버릴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현상계를 무상고 무아로 봐버리고 삼매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지혜와 그 삼매가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열반에 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결핍감이 안 생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탄진치에 다시 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로 윤회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회는 결핍감 때문에 돌아간다고 보고 윤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성자들의 수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이분들조차 열반이라는 거를 이미 현존하는 상태, 마음의 현존하는 상태로 보고 찰나찰나 체험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즉, 탐진치만 없으면, 보세요. 욕망을 추구하는 중에도 잠깐이라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열반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이 성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요. 보이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그 소승성자들 주장을, 수행자들 주장을 보면
열반을 아주 그냥 저기 하늘같이 해놨어요. 아무도 도달 못하는 뭔가로.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참나가 그대로 열반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에고가 궁시렁거리는 것만 멈추면 참나다. 같은 얘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시원하다 할 때가 열반이에요. 그걸 영원히 체득 못하고 찰나찰나 체득할 뿐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선사들이 하는 선법이랑 똑같잖아요. 바꿔볼까요? 선사들이 하던 대승 선불교의 그 선문답을. 열반이 뭡니까? 삼삼은 구. 방금 순간 탐진치 없으셨죠. 삼삼은 구는 자명하니까 어리석음도 없고, 그것 때문에 화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무슨 욕심날 일도 없죠. 더 할 말도 없으니까. 삼삼은 구. 이 자명하고 평온한 상태, 욕망이 꺼져 있는 상태, 이게 열반이에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선사들의 그 가르침을 다 열반으로 바꿔보세요. 다 말이 돼요. 열반은 뭡니까? 똥막대기. 열반이란 걸 왜 그렇게 결핍감을 갖고 찾고 있지? 결핍감만 없으면 열반 아닌가? 탐진치만 없으면 열반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결국 가보면 아라한이나 선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대오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이것도 예전에 제가 견성고서도 초창기에 다 읽어드렸던 구절들이에요. 해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라한은 또 엄청난 뭔가가 탐진치가 영원히 끝나야 된다. 그럼 뭐 그 별거 있는 줄 아세요? 멍 때릴 때 탐진치가 없어요. 이게 열반이에요. 그 열반을 어떻게 여러분 것으로 할 거냐. 원래 있는 열반인데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시킬 거냐가 이제 수행인 거죠. 자, 아라한 열반만 해도 이렇게 왜곡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라한의 열반도 보살이 지금 추구하는 진정한 열반, 육바람이란에서 안주하는 열반에 비하면 그것도 아주 작은 열반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열반을 찾으세요. 고요함에 머물러 있는 열반이 아니라 세속에 살면서도 진리 안에서 항상 고요함을 누리는 게 진짜 열반 아닌가요? 베풀 때 베풀고, 계율 지킬 때 지키고, 인욕할 거 인욕해버리고, 정진할 거 정진해버리고, 판단할 거 빨리 판단해버리면서 그 안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여유로운 상태. 그게 열반 아닌가요? 이거 이해되세요? 진짜 열반은요, 육바람일 안에서 안주하는 열반이 진짜 열반. 육바람일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그때가 진짜 열반이에요. 그런데 보통 열반은 숲에 들어가서 세속을 버리고 앉아 있어야 이게 열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장애를 안 일으키니까. 그런데 세속에 들어가서 육바람일로 경영을 하면서 장애를 안 일으키면 더 좋지 않나요? 그게 보살이 추구하는 열반입니다. 무주열반. 집착이 없는 열반. 보시할 때 보시하고 인욕할 때 인욕하면서 매 순간 육바라밀로 현상계를 경영하면서도 늘 고요한 탐진치를 떠나 있는 그 열반.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몰라 괜찮아 하면서 양심 분석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그게 그대로 보살 때예요. 그러다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이 몰입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점점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질 때 여러분도 이제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몰라 괜찮아 안 해도 삼삼은구같이 자명한 생각을 하면 깨어나버리고, 남의 입장을 진지하게 배려할 때 깨어나버리고, 남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안 할 때 깨어나고요. 진실을 받아들일 때 깨어나버려요. 육바람일 뭘 해도 깨어나야 돼요. 이해되세요? 뭘 해도 깨어나버려요.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일지보살부터는 뭘 5분 안에 육바람일이 출동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급보살은요. 아라한 수준이니까 5분 안에 일단 몰라라도 출동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일지보살은 육바람일이 출동해버려요. 즉 아무거나 붙잡아도 깨어나요. 3대만 있자면 배려하다 깨어나버려요. 예, 깨어있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원래 뭐 참나야 늘 흐르는 거니까. 일지보살 정도 되면 참나는 늘 흐르는데 늘 흐르니까 상대방 입장 배려하는 자체에 몰입하는 순간 강해져 버리죠. 참나의 힘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해야지 할 때 그 힘이 강해져 버리는 거고, 진실일 때 받아들여야지 할 때 에고의 그 잡음을 넘어서서 참나가 강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좀 더 카르마가 이제 만들어지면 일지보살이 돼. 그래도 아직 약합니다마는 그런 맛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성이 이렇게까지 밝아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게 나타나고 진짜 진리 안에서 안주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경지를 꼭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